스파클랩의 김훈입니다. 저는 딸, 아들, 애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주는 회사는 그 아버지로서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회가 새로운 회사인데요. 우리 조성문 대표님은 어떻게 5년 동안 오라클에서 DB 전문가, 굉장히 안정된 직장에 계시다가 굉장히 스파클랩으로 굉장히 멘토로 계속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두 달 전에 낳았습니다. 안정된 직장, 아기를 태어났는데도 어떻게 와이프를 설득시켰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라클을 그만두고 실리콘밸리에서 다음 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조성민 대표님은 데이터 전문가지만은 재밌게도 케이팝을 또 사랑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케이팝이 만났을 때 다음 회사를 한번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완전 난리야 사랑해 사랑해 남이야 함께하는 매 순간이 like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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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girl 영원 같던 찰나 같은 순간 내 순간 뚫고 가 너처럼 세계를 불러주면 나에게로 다가와 How everybody say that I love you 안녕하세요. 차트매트릭 조성문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K-POP이 요즘 한국 바깥에서 꽤 핫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K-POP 음악과 제가 좋아하는 데이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K-POP 키워드의 구글 검색 트렌드입니다. K-POP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분포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 트렌드가 다시 꺾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K-POP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K-POP이 대세구나. 저는 이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유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매일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Who's trending now? What's trending now? 무엇이 트렌드인가? 조금 과장하자면 그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즐기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음반 판매량, 스트리밍,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반응성 등을 일일이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 나란히 수상했던 빅뱅과 엑소. 누가 더 핫할까요? 국내 차트, 해외 차트, 그리고 말씀드렸던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팬들의 숫자와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인기도를 알 수도 있는데요. 현재 빅뱅의 페이스북 페이지 라이크 수는 거의 1000만에 달합니다. 1000만. 굉장한 숫자죠. 하지만 이 팬들이 5년 전에 라이크를 눌렀는지 불과 한 달 전에 라이크를 눌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에게 트렌드를 알려주기에는 부족한 정보입니다. 가끔 상반된 정보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는데요. 빅뱅의 사진이 훨씬 더 많은 라이크를 받았지만 엑소의 사진이 더 많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전 세계 밴드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닐슨 뮤직과 같은 리서치 기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돈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실시간도 아닙니다. 제가 2주 전에 보낸 이메일에 아직도 답장을 못 받았습니다. 닐슨 관계자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트렌드를 안다는 것은 번거롭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드는 일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Meet Charlie. 저희가 만든 똑똑한 엔진, 차티를 만나보시죠. 차티는 이 모든 정보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자연언차를 통해서 연관성 있는 정보를 서로 연결하고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패턴을 찾아냅니다. 이 엔진을 이용해서 저희는 차트 매트릭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매트릭을 통해서 이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의미 있는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습니다. FX 그리고 그들의 새 앨범 4Words에 대해서 차트가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가수 FX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요. 소셜미디어들을 바로 찾아갈 수 있고요. 주요 마일스톤들을 시간별로 정리해놨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 매일 몇 명이 라이크를 하고 있고 몇 명이 팔로우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죠. 각 멤버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다음은 음반에 대한 정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아이튠즈, 유튜브, 국내 차트에서 어떻게 랭킹이 변하고 있는지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타임라인에서 시간대별로 마일스톤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와 아이튠즈에서 유튜브에서 몇 명이 매일매일 시청하고 있고 아이튠즈에서 나라별로 등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죠. 미국, 캐나다, 프랑스, 그리고 베트남 따로따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차트에서 반응 나누어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차트에 처음 올라간 다음에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알고리즘을 통해서 각 나라별 등수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석을 하려면 비교를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딕스의 Chained Up이라는 노래와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신 화면이 반으로 갈라지면서 함께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유튜브와 아이튠즈에서 보시면 유튜브에서 FX가 훨씬 더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아이튠즈에서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선택해 보면 조금 다른 패턴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만에서 FX가 훨씬 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죠. 아까처럼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지만 그 기울기가 다른 것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 이제 트렌드가 보이시나요? 한 단계 더 가보겠습니다. Who's trending next? 차트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인덱스, CM 인덱스를 개발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 정보들이 각기 다른 가중치로 반영되며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마켓셰어 그리고 GDP, 나라별 GDP 등 거시적인 정보들도 함께 반영됩니다. 이렇게 되면 트랙별, 가수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요. 그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만의 차트를 제공하고요. 여기서 Predict 버튼을 누르면 내일의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가수별로도 물론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간단합니다. 무료 그리고 프리미엄. 우리는 K-POP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진 이 엔진은 다른 장르 그리고 다른 분야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은 매우 커집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 전문가들과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지난 5년간 오라클에서 근무하면서 데이터의 힘과 그 가능성을 실감했습니다. 빅뱅과 엑소 누가 더 핫한지 아직 답을 안 드렸군요. 저희 부스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